책을 하나 메고 싶어? 진짜 나는 네팔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네팔. 사람이니까 어. 네팔 나는 차 사고 싶어. 와 나 최근에 골프 시작해서 진짜? 골프 이제 실력 올려야지. 골프 시작 올해 제일 웃긴 사람이 되겠다. 오! 제일 웃긴 사람? 왜? 제일 웃긴 사람? 개그맨이야? 꿈이 개그맨이야? 아 그냥 코미디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그냥 막 내가 막 전문적인 뭔가 되겠다기보다는 그냥 저를 보는 사람들 좀 더 웃기고 싶은 마음.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. 저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게요. 뭐 여자친구 만들기 이런 건 없어? 아 뭐 그것도 이제 구조적인 거긴 해. 결혼 언제 하고 싶어? 저 결혼은 저 29살이에요. 9살? 형도 거의 20... 아, 28살 때에서. 그러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? 좀 늦게 하는 게 좋아요? 형은 적당했대. 내가 이런, 그거 물어봤었어. 결혼 생활은 어때? 결혼 너무 좋아. 봐봐. 와~ 저 대답이 와~ 저렇게 바로 나와야 돼요. 보편되어 있는 사람이야. 형은 진짜 그 얘기 많이 했었어. 나한테도 결혼 한번 해봐. 애기 한번 낳아봐. 그 다음에 더 좋아한다. 막 진짜 그렇게만 얘기했어. 그러면은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? 정말 늦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? 아 상관없어 그거. 상관없어요? 누구랑 하는지에 따라서. 아 맞아요. 사람이 누구랑 하는지 중요하죠. 그쵸, 나이 뭐. 아, 역시 도경환 이탈리아 버전. 아 그래요? 도경환 이탈리아 버전. 알베르토 한국 버전. 맞아요. 어떤 분은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고 아니야. 빨리 해야 됩니다. 나는 잘 만났지.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맞는 사람 만나면 결혼하는 게 너무 좋지. 일단 집에 들어갈 때 너무 행복하고 이거 우리 와이프 요리 너무 잘해서 너무 맛있게 먹어요 매일매일. 일상을 나누다 보니까 저 일상이 더 풍부해진다. 이런 거 듣고 싶었어. 내가. 그리고 또 애기 나면 또 그 행복감. 귀여워. 알 수 없는, 표현할 수 없는 행복. 빨리 너랑 맞는 네 짝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말이야. 말을 너무 잘 하시니까 저도 조금 뭐 아직이지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부러워. 눈빛 딱 봐도 너무 진심. 네, 진심이야. 너무 진심이야. 진심이에요. 근데 못 만나면 하지 마. 못 만나면 하지 마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여보세요. 한국 알베. 저건 우리끼리만 하자고요. 우리끼리만. 약간 되게 재채기하듯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. 아이씨. 아이씨 웬만하면 하지 마. 본인도 말하고 당황하더라고. 장난 치는 거죠. 그러면 아이 그 장난이지. 급발 필요는 없지. 급발 필요. 사람마다 다 불리하게. 아무튼 다들 계획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. 특히 연절인데 외로운 사람들. 아 그래. 덕분에 외롭지 않아. 오케이 꽃 화이팅. 화이팅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